오늘의 1분 느바 소식 고고! 스티븐 에이 스미스는 브루클린이 탤런트와 높이 부분에선 좋으나 사이즈와 끈끈함에 있어 부족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카이리 어빙은 벤 시몬스가 팀에 필요한 가치 있는 선수이며 코트 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선수라고 언급하면서 파울아웃 당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고도 덧붙였네요. 브루클린 구단은 조 해리스를 다음 토론토와의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프로버블 상태로 올려놓았다고 하네요. 폴 조지는 파트너사인 베터헬프와 협업하여 정신건강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무상으로 치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가치는 금액으로 무려 3밀리언 달러에 달한다고 하는군요. 애플에서 스테픈 커리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예정이며 제목은 과소평가되었다는 뜻을 가진 언더레이티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인 11월 HBO에서는 샤키로닐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클레이 탐슨은 2024년 은퇴하는 것에 대해 전혀 계획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빈앤 감독은 러셀 웨스트브룩이 벤치에서 출전하는 것에 대해 팀에 맞는 최고의 선택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웨스 언셀드 감독은 더마드 로잔의 미드레이지 점퍼가 마치 레이업을 하듯 쉽게 느껴진다고 말했네요. 게리 트렌트 주니어의 손질에 눈을 찔린 다리우스 갈랜드가 검사 결과 수술까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재검진을 받아볼 것이라고 하네요. 워밍업 도중 볼보이의 발을 밟아 발목 부상을 당한 마일스 터너가 최소 일주일은 결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시어 리틀이 포틀랜드와 4년 28밀리언 달러의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느바 소식 끝!